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자동차 쪽을 꼽아주셨습니다. 뭐 자동차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자동차가 매력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얘기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받던 쪽이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쪽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러시아에 생산 공장이 있는데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다른 쪽으로 또 매출이 잘 나오는데 현대차, 기아 쪽 어쨌든 생산 전체 물량이 한 5% 정도가 러시아에 예.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주가 위치를 봤을 때 현대차, 기아 이런 올해 벌어들일 자산 가치 대비해 봤을 때 한 0.6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 봤을 때 한 6배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월봉으로 예. 봤을 때 어쨌든 2016년 현대차랑 기아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전인 가격인 이 정도 예. 가격대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 기아를 짓누르고 있던 러시아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분에서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또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어쨌든 265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왕이면 좀 더 길게 보유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 하고 보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여기에 공급망 이슈가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섹터의 흐름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본다면 어쨌든 3월 자동차 판매 물량을 봤을 때요. 지난달 2월달 대비해 봤을 때는 뭐 국내라든지 아니면 수출 물량이 한 8%에서 9% 정도 증가를 했는데 지난해 대비해 봤을 때는 보통 국내는 한 21%,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한 11%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 차질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수요는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흐름이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 쪽에서는 지난해 와 비슷한 설비 투자를 좀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연말 정도 됐을 때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재고 물량, 그러니까 가수요가 실질적으로 수요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재고가 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자동차에 대한 공급 이쪽 부분이 피크아웃 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이러한 기대감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를 확인을 하면 좀 늦고 지금부터는 그냥 관심을 가지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쪽이 괜찮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뭐 자동차 쪽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를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최선호주 어느 쪽을 좀 살펴볼까요? 가장 선호하는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 가지 한번 전반적으로 읊어주시고 그다음에 좀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완성차는 현대차, 기아 쪽인데요. 어쨌든 환율이 올라가면 기아 쪽에 좀 더 주가 모멘텀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 기아를 보시면은 올 3월 15일 날 주가가 68,100원 정도 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어쨌든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한 6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기아차는 어쨌든 수요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린 주문량, 그러니까 백오더 물량이 현재 올해 국내에서 한 47만 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판매 대수를 비교했을 때는 한 10개월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완화되고 수요가 현재 굉장히 완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앞으로 주가가 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부품 업체 쪽에서는 만도라는 종목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밀렸긴 밀렸어요. 밀렸는데 어쨌든 제네시스에 대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 오늘장 탄력이 좋네요. 예. 예, 맞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중국 업체들 쪽에서 생산 캐파 증설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북미 업체들 중심으로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나 이쪽 현대위아보다는 만도가 지금 이제 탄력이 좀 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53,100원 정도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을 때는 좀 따라가기보다는 5만 원 정도에서 기다렸다가 한번 잡아보는 전략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부품업체 쪽에서는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내연기관차라든지 브레이크는 필수 부품인데 예.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주주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량은 좀 작아요. 작지만은 어쨌든 이제 테슬라 쪽 관련해 가지고 브레이크 납품 얘기가 나오면 주가도 한번 탁 튀었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작년 흐름부터 보면 4,000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아래 등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00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기아 쪽 만도 상신 브레이크 이쪽으로 좀 좁혀 주셨는데 최선호주를 바로 또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 중에는 없나요? 네, 이 중에 는 없고요. 예. 최선호주는 어쨌든 조금 길게 봤을 때 좀 크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예,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종목이 S&T 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어쨌든 차량용 모터, 그다음에 계기판, 에어백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난해 어쨌든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 차질이 나오면은 납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다른 업체들하고 좀 다른 게 방산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총이라든지 기관총. 그래서 이익이 안정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500억에서 600억 원대 이익을 딱 벌어들였다가 2021년 작년에 한 800억을 딱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어쨌든 한 3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이니까 연간 배당금이 한 1,6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본다면 어쨌든 주가도 상당히 많이 밸류에이션 매력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 회사가 어쨌든 GM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어떤 GM에서 어쨌든 볼트 전기차를 다시 한번 생산을 재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올 4월 4일부터 생산이 재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가를 좀 짓눌렀던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예.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요. 뭐 자동차 부품뿐이 아니라 방산까지도 엮여 있고 지금 15개월 연속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장 47,300원 흐름인데 증권가에서는 한 6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도 본 데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길게 보면은 충분히 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좀 짧게 본다면은 지금 예. 47,300원 정도인데 46,000원, 47,0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올라가면은 지난 11월 형성되었던 여기서 내려왔던 하락 파동의 중간값 정도인 5만 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고 좀 길게 보시는 전략으로 간다면은 자동차에 대한 공급 부족 더 이상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6만 원, 7만 원 또 그 위로도 목표가 예. 아마 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보다는 조금의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워낙 많이 올랐어서 그 목표가는 5만 1천 원 그리고 2차적으로 봤을 때는 5만 8천 원 그리고 6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